지난주에 개막했죠. 사상 최초의 야외 개막식을 시작으로 32개 종목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정말 열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이슈 초대에서 2주 전에 만났던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이자 작가 엘로디 씨와 함께 파리올림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금방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네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올림픽 지금 응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는 네.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대부분 한국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 항상 밤새워서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밤을 새워가면서 아침에 좀 돌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 축구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축구 대회 유럽 축구 선수 우에파 유로 대회 네네네. 이것과 올림픽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이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유로는 아무래도 네. 유로 나라만 유럽 나라만 참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 안 되죠. 아, 그래서 올림픽이 더 인기가 많다. 네. 아 그래요. 훨씬 뭐 올림픽은 선두할 수 있는 게 아마 월드컵 축구 월드컵밖에 그렇죠.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사람들이 만약에 축구 안 좋아하면은 무조건 올림픽 볼 때도 축구 봐요. 아, 그렇죠. 네. 엘로디 씨는 그 육상 선수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프랑스에서 그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준비도 하셨어요. 아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정도로 꿈 꾸었죠. 그냥 보면서 제가 마리 조세 페렉이라는 챔피언 보면서 공부하게 됐어요. 마지막 네, 주자.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분 뛰는 모습을 보고 네. 육상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선수의 길이 되게 외로워요. 사실은 외로울 만큼 예. 힘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 꼭 1등 해야 행복. 해야 하는 성격 아니기 때문에 1등만이 행복하지 않다. 네네네. 아, 예. 그래서 빨리 접었어요. 사실은. 예예예. 아, 예, 예. 아 선수 그 고된 훈련과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번 예 선수들 싸우는 거 보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것들. 맞아요. 예. 많이 느끼면서도 요즘은 올림픽 보면서 오해까지 아니지만 내가 그때. 끝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포기 안 했었으면 어땠을까? 많이 그리워하기도 해요. 예, 네. 올림픽이 좀 남다른 의미가 그쵸. 있으시겠네요. 한때 꿈꿨던 자리이기 맞아요.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 올림픽 선수 해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지금 마리오세 페레크 네. 예,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는 지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 누가 네. 나올까가 항상 관심이잖아요. 마지막 그 불 붙이는 사람. 아, 그렇죠. 사실은 외국 외국인들이 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단은 축구 선수 그리고 월드 챔피언이지만 올림픽 챔피언 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 뭐 시작부터 우리는 아 대부분 지단은 아닐 거라고 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뭐 올림픽 챔피언이 돼야 이 마지막 성화 네 공성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제일 나이 많은 올림 올림픽 챔피언 101세인 찰스 코스테가 그리고 타이틀 제일 많은 챔피언들이 마리 조세 페렉은 그 92년도 네. 그 400m로 그리고 96년도 400m 그리고 200m로 그 올림픽 챔피언이거든요. 네. 그리고 같이 있었던 테디 리너 2012년 2016년 네. 혼자서 뭐 올림픽 챔피언 그리고 2008년 2021년 팀으로 올림픽 챔피언이고 아. 월드 챔피언 11번 하고 아. 또 유럽 챔피언 5번이나 있어요. 아, 그럼 이 두 분이 예, 네. 진정한 올림픽의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프랑스로서는 이 두 사람이 성화봉송하는 게 마지막 주자인 게 당연했다. 네, 당연했어요. 네, 그 프랑스에서 정말 스포츠 네. 레전드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공교롭게 이 두 선수가 다 그 엘로디 고향 과둘루프 네, 부모님의 맞아요. 고향이었죠. 네. 과둘루프 출신이더라고요. 네, 더 네, 반가우셨겠어요. 너무 반가웠고 사실 네. 마르세예즈 부르는 네. 가수도 메조소프라노도 과둘루프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아마 과둘루프의 다른 별명 하나 있어요. 네. 챔피언의 땅. 챔피언의 땅이다. 네. 사실은 아. 축구 선수 트람이랑 체리아리도 거기 출신이신거든요. 아, 그래요. 아,
챔피언 했어야 했네요 제가. 아, 그러니까요. 계속 육상을 하셨더라면 네. 같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아쉽네요. 됐는데. 예. 한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세 번 여는 게 영국 런던에 이어서 파리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프랑스와 영국이 2012년 결국엔 이제 런던 올림픽이 그때도 경쟁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이가 좀 조금 사실은 뭐 우리 재밌게 라이벌이라고 하고 뭐 역사상으로 라이벌이었지만 아, 그렇죠. 재밌게 그거 사용하지만 뭐 라이벌의 의식은 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축구할 때는 그래도 지기 싫죠. 예.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미국이란 더 큰 것 같아요. 미국은 아, 예. 뭐 좋아 사랑하지 않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유럽 각국과 미국 이런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올림픽 개막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야외 개막식 센강에서 멋지게 좀 비가 오긴 했어요. 네, 비가 네. 와서 조금 아쉬웠지만 네. 아무래도 최저로 이렇게 경기장 떠나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 파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신기했고 네. 아 역시. 프랑스다. 아, 맞아요. 라는 생각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참 좋게 보긴 했는데 뭐 창의적이다 그 공연들이 뭐 파격적이다 뭐 논란이 조금 네. 있어요. 아무래도 저한테는 조금 웃기죠. 왜냐하면 제일 스캔들 만든 게 바로 필립 카트린의 그 네. 나오는 신이었거든요. 네. 그 제가 보면서 단 한 번도 아 이거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바디 페인팅하고 네 바디 페인팅하고 네네네 네,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팬티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네 완전 알몸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예. 근데 전 보자마자 디오니소스라고 생각했어요. 디오니소스 그 그리스 아. 신. 근데 아무래도 이런 뭐 예술적인 지식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비슷해서 빨리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세느라는 단어 그 마지막 식사랑 네. 그리고 세느강 그리고 네. 세느 무대 이거 다 나노 비슷하네. 세네 그쵸. 세네 이렇게 발음이 아~ 너무 비슷해서 사실은 아재객은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저도 그러니까 프랑스 분들은 아시는데 그쵸. 외국인들은 그거를 구별하기가 그쵸. 쉽지 않으니 또 이런 논란이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거기서도 뭐 미국 기독교 비롯해서 프랑스 기독교까지 조금 기분 나빴어요 사실은. 근데 알아야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조금 아쉬웠죠. 그리고 아쉽게도 드랙퀸이 나와서 그것도 더 큰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 나왔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동성애 혐오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거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뭐 시드니 올림픽 때도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건데 네, 처음은 아니고 시드니 올림픽 때도 드랙퀸도 나왔었는데 네네. 요즘 세상에 모든 사람은 인정하고 그렇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프랑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역시 파격적이면서 예술적이고 그렇죠. 아름답고 또 약간 반항적인 게 프랑스 아닐까 싶어요. 혁명의 나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개막식을 보면서 뭐 역사와 예술, 뭐 공간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렇죠. 예,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됐는데 다양한 공간 들이 지금 뭐 경기 치르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 사실은 그때 뭐 프랑스의 명소들이 유명한 명소들이 네. 다 나왔어요. 세느강 이렇게 쭉 타고 개막식에서부터 그쵸. 그 근처에 루브르 박물관도 네네네네. 있고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강변에서. 그래서 이런 뭐 시스템을 통해서 또 프랑스 역사과 뭐 문화를 소개할 수 있지만 그렇죠. 또 이 올림픽 때 경기 지낼 명소들이 소개할 수 있었어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비치 벌리는 그 네. 에펠탑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보면서 아 나 비치 벌리 했을 걸 라는 생각했어요. 거기서 비치 벌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에펠탑 앞에서 비치 발리 볼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또 미술관으로 이용하는 그랑파레는 뭐가 아름다우면. 네.
그 지붕이 다 유리된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아름답고. 아니 그 오상욱 선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오상욱 선수가 왜 펜싱 선수들이 그랑팔레에서 이렇게 계단 바로, 다 이러고 내려오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오상욱 선수가 이 네, 그랑파리 지붕 그랑파리. 아래에서 아. 또 금메달까지 탔는데 맞아요. 얼마나 역사상으로 얼마나 아. 큰 의미인지 예. 그거 정말 프랑스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또 네. 한국 사람 한국 외국인 태한 외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해요. 네네네. 네, 네. 또 금메달도 네, 맞기 때문에 또 양궁이 지금 앵발리드잖아요. 네, 레즈 앵발리드 앵발리드 잔직 광장에서 양궁도 네. 하고요. 여기서도 여자 양궁팀 정말 단체로 10연패 네. 그거 달성 한 아, 와 그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멋있고 그거 또 뭐 이 올림픽 역사로 최저로 그 한국 사람들이 해냈어요. 맞습니다. 그거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네. 뭐 스케이트보드랑 공, 그 농구도 콩쿼드에서 하고 콩쿼드 그리고 광장. 네. 아 승마, 승마도 베르사유 궁전에서 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올림픽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라 최초로 밖에서 하게 되는 거 아마 다음 LA 올림픽 때 정말 네. 미국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 양궁, 사격, 지금 펜싱 그쵸.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하거든요. 프랑스에서 네. 어떤 종목, 주종목 뭐예요? 사실은 펜싱이 사실 원래 종주국이어서 그렇죠. 펜싱도 예. 사실 우리 뭐 선수들 있는데 네. 안타깝게 지금 엔소 레퍼 제 친구가 4강에서 떨어졌거든요. 아. 근데 우리 월드 챔피언도 하고 팀으로서 아직 메달 가능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결승전에 한국 팀이랑 붙이면 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한국 응원하셔. 아 프랑스 응원하고 아, 프랑스 그리고 다음에 바로 한국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금메달, 은메달 예, 예. 같이 있다면 열심히 응원하는 것도 또 재미니까요. 올림픽 개막식에서 셀린디온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네. 막 너무 감동받기도 했거든요. 레이디 가가도 나오고. 그렇죠. 다양한 장르가 나왔어요. 다양한 저르도 나오고 또 뭐 네. 셀린디온은 아예 에펠탑에서 노래 부르고 또 다른 가수들이 사실 미리 준비했으면 또 셀린디온은 곧 이번에 라이브로 네. 해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셀린디온 요즘 콘서트 많이 안 한다고 안 좋다고 예, 예. 건강 문제 아는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은 너무 감동적인 공연이었고 네. 기억 남을 공연이었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네. 말세예즈가 국가 네 예. 우리 국가 부르는 악셀 산시헬이라는 메조소프라노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지금까지 들었던 말세예즈 중에 네. 제일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입은 드레스까지 드레스가 쥐어를 만드는 드레스인데 네. 드레스랑 국기 연결해가지고 그 국기 이렇게 돌면서 노래하시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아마 프랑스 사람이라서 더 감동받았던 것 같은데 예. 아름다웠어요 정말. 네. 자 멜로디가 이제 육상을 했고 지금 또 축구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스포츠와 이제 관련이 좀 많으셨잖아요. 네네네. 스포츠의 매력, 스포츠가 주는 힘이 어떤 거라고? 아무래도 스포츠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뭐 사람들한테 희망도 주고 이 스트레스 인생의 스트레스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 힘든 생활이 잊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네. 맞아요. 또 고민이 있다면 다 운동하면서 스포츠 하면서 잊고 그쵸. 또 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응원하면서 또 뭐 옆에 보통 라이벌이는 나라랑 친구 되고 같이 네. 응원하고 스포츠가 이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네 평화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많은 이야기 또 다 못 나는 것 같은데 프랑스의 매력을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저희가 이제 새롭게 또 느끼고 그쵸. 있거든요. 이번 올림픽 네네. 보면서 네. 사실 프랑스의 매력은
파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파리를 벗어나야 모든 지역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그냥 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에? 네. 아. 지방에 가서 시장에 네. 한번 가보세요. 네네. 거기서 프랑스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떤 음식 나오는지 어떤 다른 민족 나오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네. 다르거든요. 네. 분위기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기 때문에. 음식 얘기 한 가지만 해주면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프랑스 음식?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네. 고기 폰듀. 고기 퐁듀. 네, 퐁듀 버기뇽이라고 아~ 보통 그 치즈 퐁듀 제일 많이 예, 알고 있잖아요. 치즈 녹여서 먹잖아요, 네. 보통. 근데 고기 퐁듀도 있어요. 그 뜨거운 기름에다가 뭐 소고기를 익혀서 그 다음에 자기 취향인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네. 보통 감자튀김이나 다른 야채로 같이 먹는 건데 그거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같이 먹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맛있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 사람들한테 꼭 추천해드려요. 이게 뭐 꼭 튀기는 건 아니면 뜨거운 기름에 고기를 그쵸. 담갔다가 먹으니까 그래서 빨리 익혀서, 또 소스랑 같이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 올림픽, 이제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프랑스의 매력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만 우리 엘로디 씨와 이야기 나누면서 예, 더 매력을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리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 작은 곳에 시장에 가보라고 네. 또 소개를 그래,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프랑스 매력 만나시려면은 엘로디 만나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또 과들루프 니스 소개해 주셨었는데 저희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해당 방송에 영상이 있거든요. 네. 또 다시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초대석 프랑스에서 온 엘로디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